야, 너 봤어? 요즘 엄청 핫하잖아. 크크. 나는 별로 재미없던데. 그래도 요즘 대세잖아. 요즘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돼? 차라리 대화를 안 하고 말지. 크크. 난 100만 명이 재밌다고 해도 내가 노잼이면 안 봐. 야, 너 일 그만둔다면서? 거기 돈 많이 줬었잖아. 돈은 확실히 많이 주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. 무슨 내가 기계도 아니고 매번 같은 일만 하니까 토할 것 같아. 크크. 일하는 게 아니라 고문받는 느낌이야. 그래도 몇 년만 더 했으면 돈 좀 모았을 텐데. 그런 일 100억조도 안 해. 크크. 아, 100억이면 할 수도. 크크크. 야, 여기 쓰레기 좀 치워라. 알았어, 조금 이따 치울게. 아, 그냥 내가 치울게. 도저히 못 보겠다. 왜? 그냥 내가 좀 이따 치운다니까? 이런 꼴 보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아. 비켜. 야, 너 요즘 헬스 안 나오더라. 그냥 가기 귀찮아. 뭔가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해야 하나? 돈 아깝지 않냐? 돈이고 뭐고 이미 난 흥미를 잃었어. 솔직히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? 크크! 그럴 거면 애초에 헬스를 끊지 말았어야지. 내가 시간 되면 연락할 테니 같이 가자. 잠수 타면 죽는다. 왜 내가 얘랑 같이 운동을 하자 했을까? 너무 감동이다, 유유. 나도 저런 사랑 할 수 있을까? 엥, 그냥 억지 감동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저런 게 진짜 찐사랑이지. 아, 계속 여운 남는다.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. 너무 비현실적이야. 야,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. 응, 그렇지. 애들이랑 같이 트리 만들래? 뭔가 만들면 분위기 끝내줄 것 같지 않냐? 트리, 굳이. 만들면 뭔가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잖아. 그거 설치하고 치우는 것도 일이야. 그냥 선물이나 주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런가? 우잉. 야. 응. 너 무슨 일 있냐? 갑자기 왜? 그냥 평소랑 뭔가 달라 보여서. 크크, 아무것도 아니야. 너 남친이랑 또 싸웠냐? 헐, 누구한테 들었어? 너 남친 자랑 엄청 하더니 오늘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잖아. 거기에 너 표정하고 말투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. 저번에 빌려달라 한 거 갖고 왔어. 아, 고마워. 근데 내용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만약에 쓸 가능성 있는 것들도 모두 챙겨서 그래. 크크. 아, 그래? 아무튼 고맙다. 저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에너지가 들 텐데 대단하네.